This is Nantri는 현재 아빠다. 차를 한 200대를 팔라 그러면은 아, 뭐 15일 정도 팔아야, 1년에 200대 팔라 그러면은 그냥 주말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15일 정도는 계속 일만 해야 되거든요. 차 계약만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 한 달에 15대 판다 그러더라도 그게 이 15대가 15병 만나서 15대 파는 게 아니라 이 15대를 팔기 위해서 한 100명이랑 매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제가 그냥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많이 다른 사람 같은 많이 지쳤는데, 이거를 제가 왜 이 일을 하냐 하면은 제가 우리 동서도 됐고 뭐 두 명 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그 나를 따르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여직원들 저런 애들 보면은 진짜 어리거든요. 주위 다른 아버님이 나랑 동갑이야. 그러는데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잘해야죠 제가. 근데 힘듭니다. 일단은 영상 시작할까요? 제일 힘든 거요? 머릿속에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차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여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쉴 것 같아요? 집에서 블로그 써야 되잖아 내가, 그죠? 형님이랑, 그러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형님이랑 옛날에 캐나다 있을 때 뭐 카톡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카톡을 내가 답변 안 하잖아, 그냥 안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여보 그만 좀 일해,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보 그만 좀 카톡 봐 이랬었어요. 그게 일인지 몰랐던 거야. 근데 야 오빠 지금 일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현재 엄마도 카톡을 하잖아요. 그럼 그만 좀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오면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재에도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냥 엄마가 맨날 버릇세요. 아빠 진짜 아빠 왜 집에서 나랑 안 놀아줘 이래요. 나랑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그 오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사실 되게. 그러니까 그 여행을 가고 블로그에다가는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놀러 갔다 왔다 이래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냥 평일에는 거의 그냥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집에 가면 컴퓨터 방에 가서 한 시간 이상은 또 블로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그러죠. 이제 현재한테 얘기했던 거는 2년만 더 하자 내가. 2년만 더 하면, 그럼 2년 안 하면 차 안 팔 거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2년을 하고 나면은 영업을 좀 내려놓자. 예. 근데 이제 사실 작년부터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내리자. 근데 이게 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있는 애들이 걔네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같이 영업하고 뛰어야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나 내려놔서 뭐 관리나 하고 이러면은요 얘네들한테 별로 소용이 안 돼요. 현재는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마라톤에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나? 페이스메이커로 우리 직원들이랑 이렇게 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이 내가 많이 팔면은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팔아요. 신기해요 이게. 그리고 내가 안 팔잖아요? 그럼 애들도 동반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안 팔아서 내게 우리 직원들한테 가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안 팔면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밖에 뭐 사실 뭐 영업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악착같이 전화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가 힘들어라는 질문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일이 많고 바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신입사원들, 아니면 영업 얼마 안 한 사람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부터 막
뭐 우울증은 아니고 이거는요 뭐 분열증이라거나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병원에 가봤는데 그 제가 그 뭐라 그러냐 공황장애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정리가 좀 안 되잖아요 이게. ADHD 이런 건데 가뜩이나 좀 산만한데 요즘도 그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ADHD 약을 저어서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내가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왜 이렇게 되게 집중하냐고 막 일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약으로 다 쓰실 건 아니니까 이게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달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는 거 벌려놨으니까 이거 지금 안 벌리더라도 바쁜데 이걸 벌려놨으니 사실 굉장히 힘들죠. 아니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야 내가 영업을 할까 말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으로 얘기를 하는 게 리스인엔트리는 현재 아빠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아빠가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리스인엔트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회사가 43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80% 이상이요 그냥 1대1로 나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를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영업을 못하고 내가 이걸 손을 놓게 된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좀 왔어?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리스인 렌트인 200억 매출을